네, 그럼 맞춤골의 대리와음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미넌트 맞춤. 토니 코드에서는 대리 코드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3도 마이너스 7이랑 6도 마이너스 7이랑 이렇게 토니 코드 부분에서 3도와 6도의 대리 코드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토니 코드에다가 대리 코드를 사용하는 거를 거짓 맞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토니 코드에 3도와 6도를 차례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선지에 표기를 해보자면은 G7과 E-7이 되겠죠. 코드 구성음은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구성을 맞춰보도록 하고, 얘는 베이스. 자,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 비슷한 구성이 많이 보이죠. 그 베이스를 보면은 중간에다가 반음에 의한 하향 진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도일 경우에 코드 구성을 살펴보면은 A-7이 되겠죠. 베이스. 이번에는 7도, 1도, 3도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다가 5도, 7도, 3도를 넣어봤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 루트가 순차 진행이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반음에 의한 상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미넌트 맞춤에 대류화음을 넣어봤는데요. 이 거짓 맞춤의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이 뒤에 계속 코드들이 부드럽게 코드가 연결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요 세븐들이 코드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한 사다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맞춤골에 대한 대리와음의 응용을 알아봤습니다.